네, 출근길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올라있습니다. 이 태풍이 물러가면서 꽤 고요한 아침이지만 낮까지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지역의 기온 종일 19도 내외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모습인데요.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현재 기온 18도 내외, 낮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지역도 낮 기온이 20도에서 21도에 머물면서 한층 깊어진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성판악의 기온 1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쪽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